안녕하세요. 가든스토리 꿈감정원입니다. 오늘은 김밥을 한번 말아보려고 해요. 꿈감정원에서 외국인 손님이 오면은 외국인 손님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먹고 싶은 음식이 첫째가 김밥이고 둘째가 치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김밥을 식물성으로만 준비했답니다. 햄이나 아니면 계란, 고기 같은 게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재료를 보면 식물성으로 준비된 재료를 보면은 시래기가 있고요. 단무지가 있고 우엉 그리고 이제 요거는 라페입니다. 당근을 소금에 절여서 꼭 짠 다음에 올리브유를 좀 버무려 놓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유부가 있고요. 요거는 번외로 아보카도를 갖다 놨답니다. 아보카도는 번외로 쓸 겁니다. 일단 김밥을 만들려면은 밥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김밥은 김밥용 김이라 한번 구워놓은 것이랍니다. 구워놓은 김밥을 사용하겠습니다. 김을 옆에다 놓고 밥을 한 주먹 담습니다. 담아서 김을 찍은 다음에 요리 가져와서 위에 4분의 1 면은 김밥을 안 넣고 나머지 4분의 3만 고르게 펴줍니다. 이렇게 고르게 김밥은 아무래도 약간 되게 해서 꼬들꼬들해야 밥이 살아있어야겠죠. 이렇게 밥을 펼쳐준 다음에 우거지를 한 3줄 넣고요. 그 다음에 단무지 넣고 우엉 하나 넣고요. 유부를 넣습니다. 유부는 좀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유부를 넣고 당근 라페를 또 한쪽에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말아야죠. 이렇게 해서 좀 땡겨주면서 말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 밥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해서 밑에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원래는 안 달라붙을 때는 밥으로 갖다가 발라주고요. 밥으로 뭉개서 김을 붙여주고 아니면은 찹쌀풀을 써서 붙여주게 된답니다. 요렇게 만든 다음에 참기름을 말라서 칼로 쓸어 먹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요. 밥을 주먹밥 한 덩이 되게 주먹밥을 만들고 김을 한번 담가서 찍어줘요. 찍어줘서 갖다 놓고 4분의 4로 나눠서 4분의 3만 밥을 갖다가 펼쳐놔 주고요. 김의 4분의 1 부분은 나중에 말아줄 부분이니까 놔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골고루 놔주고요. 시래기를 세 가닥, 그리고 단무지 한 가닥 넣고요. 우엉 한 가닥 넣고요. 그 다음에 당근 라페를 또 놔주고요. 그 다음에 유부를 놔준 다음에 감싸주게 됩니다. 약 3분의 2 지점에서 한번 땡겨준 다음에 다시 몰고 가서 끝까지 가서 땡겨주고 그 다음에 말아주게 돼요. 주먹밥처럼 밥을 한 덩어리 잡아준 다음에 김을 찍어서 놔주고요. 약 5분의 4 정도 밥을 갖다가 김에다가 펼쳐준답니다. 이렇게 펼쳐주고요. 여기서 이제 이 시래기는 삶아가지고 간장하고 양념을 해서 양념을 해놓은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요 단무지하고 우엉은 김밥 재료로 사서 가져온 것이고요. 라페는 당근을 잘게 썰어서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짜준 다음에 올리브유를 약간 버무려 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부는 간장하고 설탕을 넣어서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이 유부가 물을 먹게끔 해서 물을 넣은 다음에 볶듯이 졸여줘요. 졸여주면은 유부 속이 밀착이 돼서 고기 맛이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물성으로 채식주의자를 위한 김밥을 말고 있는데요. 굉장히 식감과 맛과 건강을 위해서 괜찮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김밥을 말아주고, 김밥을 말아준 다음에 이 접힌 부분은 수분에 의해서 달라붙어요. 달라붙고, 약한 5분 놔뒀다가 참기름을 말라서 참깨 뿌리고 썰어서 먹게 됩니다. 농촌 체험을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김밥을 굉장히 선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시장에 가면은 김밥 한 줄에 무조건 5,000원씩 합니다. 굉장히 옛날에 1,000원 김밥이 유행했었는데, 물가가 그렇게 올랐네요. 숙달된 조교로부터 김밥 싸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숙달 안 됐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대충 싸는 거하고 숙달된 조교가 싸는 거하고 좀 모양이 다르겠죠? 옆구리 뜨개져. 하지만 맛은 똑같답니다. 못생겨도 맛이 좋다고 김밥은 재료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맛은 똑같아요. 시래기를 넣는데 사실은 무보다도 무청, 이 시래기가 영양가가 10배가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무를 먹지만 시래기는 과거에 버렸었는데 지금은 시래기가 건강식품으로 더 몸에 좋다는 게 알려져서 시래기를 또 전문적으로 만드는 품종이 생겼어요. 무는 버리고 시래기만 잘라서 말려서 시중에서 팔고 있답니다. 시래기는 평택의 김밥으로 아주 유명했죠. 생활의 달인에서. 그리고 지방에서는 또 유부 가지고 생활의 달인에서 유명한 것이 있었고, 또 계란만 가지고 말아가지고 아주 유명한 김밥집이 경주에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유명한 집은 뭔가 달라도 다르죠. 근데 꿈팜정원에서는 채식을 위한 채식이면서도 맛있는 김밥을 위해서 시래기와 유부를 넣고 라페를 당근 라페를 넣었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아보카도를 넣어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보카도는 수입품이라 농촌 체험에는 안 맞는데 이 맛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넣어볼까요? 아보카도? 우리가 아보카도 때문에 세계가 물 기근에 처해 있대요. 아보카도 농사를 할 때는 물을 굉장히 많이 써서 중남미 같은 경우에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아보카도가 수익성이 높으니까 아보카도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네요.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또 물을 끌어 땡기니까 대농장에서는 지하 깊숙이 관종을 파서 물을 끌어쓰고 그렇게 되면은 물 지하 수위가 낮아져서 소농들은 물이 말라가지고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보카도를 먹지 말자 이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보카도가 식물성 버터라고 굉장히 이 지방분이 많고 그래서 고소화해서 버터 대신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먹는 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보카도를 넣어서 김밥을 말으면 맛이 어떻게 나오나 시식 차원에서 한번 준비했답니다. 오늘은 꿈팜정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농촌 체험을 할때 체험객을 위한
김밥 말이 체험을 하고 또 김밥을 말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먹는 체험을 통해서 그 농촌 체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김밥을 많은 영상을 찍었답니다. 김밥을 만들었으니까 시식해 봐야죠. 썰어서 시식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김밥 꽁지는 안 팔아가지고 꽁지를 먹었었는데 지금은 김밥이 워낙 하나에 5,000원씩 비싸니까 통으로 해서 팔게 되죠. 옛날엔 그래도 예쁘게 해서 팔았는데 김밥을 썰어서 참기름 바른 다음에 참깨 좀 솔솔 뿌려주고요. 그러고 이제 시식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김밥을 마른 것이 속을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넣었는데 적네요. 김밥이 한 40% 되고 속이 60%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식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속이 조금 많아요. 한 대로 몰린 것 같아. 채식주의자를 위한 김밥이지만 뭐 육식을 하시는 분들도 드셔도 맛있답니다. 요거는 좀 아보카도를 넣은 건데 보통 김밥에는 노란색의 단무지와 계란이들하고 당근 주황색들하고 그리고 유부는 약간 연한 노란색, 그 다음에 시래기가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으로 보통 시금치가 들어가야 돼요. 시금치가 들어가야 색이 다양하게 해서 예뻐 보이는데, 그래도 아보카도를 넣으니까 나름 녹색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맛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보카도는 식물성 버터라고 아보카도라면 그만큼 먹는데 부드럽답니다. 김밥이 맛있으려면은 속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고 유부도 많이 들어가서 많이 들어간 재료 가지고 즉석에서 싸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꿈밤 정원에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김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